자, 안녕 돌아오십니까. 예, 오늘 그 시장론 지난번에 초반에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렸죠. 예, 오늘은 저기 37페이지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예.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도 기본적으로 이 구별은 조금 하실 필요는 있고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자, 오늘은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요. 요 부동산 특성에 기인한 바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제 부동성이나 이제 부정성이나 개별성 뭐 이런 데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안에서 이제 나오는 표현 가운데서 시장의 특성을 얘기할 때 완전 경쟁 시장하고의 비교를 통해서도 지문을 주니까 예, 그것도 이제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일단 이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시장과는 달리 과다한 이제 법적인 제한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정부는 토지는 공공재로 보고요. 주택은 준공공재로 인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걔들이 시장 안에서의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경우가 좀 잦고 예, 또 규제도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왜곡이 될 수도 있고요. 시장의 이 조절 기능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과다한 법적인 제한이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요. 이게 제한을 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나중에 정책 쪽하고 연결을 해갖고요.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한다. 그 문장의 표현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정부가 시장을 개입해서 사회적인 후생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 가격을 통제했을 때 있죠. 분양가 규제나 임대료 규제 또는 조세를 부과했을 때 예, 그럴 때 이제 주로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시험에서 출제한 적이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분양가를 뭐 할 때 규제하게 됐을 때 이로 인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는 이렇게 균형 상태였던 얘기죠. 이 상태인데 이제 정부가 통제를 해서 이 가격 이상은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통제하게 되면요. 시장의 공급량이 줄어들죠. 이렇게. 네, 그로 인해서 예,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으신가? 예,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게 되면요. 매매 기간이 일반 상품에 비해서는 좀 길다란 얘기죠. 상품도 비싸고, 예, 그렇 지역성과 개별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환금의 곤란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유동성 위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거는 이제 투자론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부동산은 일반 재화는 다르게 시장에서 현금화하기가 용이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써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시장의 국지성이라는 얘기죠. 요 시장의 국지성을 만들어주는 거는요. 부동성에 기인하는 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는 이제 부동산 특성 쪽에서도 인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고도로 국지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 시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만약에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요. 둔산동이 있으면 둔산동 안에 이제 주택 시장이 존재하는데 이 안에 가면 이제 단독 주택 시장도 있고요. 공동 주택 시장도 있고 자가주택이 있고 임대주택 시장이 있고요.
공동주택도 아파트 있고요. 연립, 그 다음에 다세대 있으면 얘네도 자가주택과 임대주택, 자가주택과 임대주택, 자가주택과 임대주택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이 안에서도 얘네들이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또는 상태라든가 또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죠? 그런데 동이 이제 이 동 안에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오리동이라고 있다 그러면 여기도 무슨 시장이 존재하냐면 주택시장이 존재하겠죠. 그럼 여기도 단독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시장이 있으면 똑같은 형태일 거란 얘기죠. 근데 뭐가 다 틀리겠어요? 이게 다 틀리죠. 그러니까 시장별로 뭐가 다 틀리냐면요. 거래되는 가격도 틀리고요. 임대료도 틀리고요. 그 다음에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율도 틀리고 이게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요 공급 관계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시장의 이제 국지성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안에서 무슨 시장이 형성이 되냐면 하위 시장, 우리가 부분 시장이라는 게 이제 성립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 시장별로 수요 공급 관계가 다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장의 국지성이에요. 그러면 시장의 국지성으로 인해서 동일한 가격 수준이 형성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틀리게 한번 준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시장의 국지성으로 인해서 동일한 가격이 형성이 된다. 그럼 틀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 정도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에요. 부동산 시장은 다른 시장과는 다르게 특히 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산의 장기성이라는 얘기죠. 지어서 들어오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가격의 왜곡이라는 건요, 시장 가격이 그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도 훨씬 비싸거나 싸게 거래될 때, 예,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고정이 돼서도 그렇죠. 이쪽 시장에서는 뭐 초과 공급 상태고 여긴 초과 수요 상태인데 물량을 이동시킬 수가 없으니까 수급 조절하기가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내구성이라는 것도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효용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재화를 내구재라고 그래요. 그 내구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을 내구성이라고 그러는데 주택시장에서는 미분양 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물량을 갑작스럽게 우리가 한 번에 다 소진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그 38페이지에 그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 있을 때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정부의 법적인 제한도 그 역할은 담당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요. 우리 교재에 보면은 상품의 비표준화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의 비공개성, 시장의 비조직성, 조직화. 그래서 여기는 전부 이제 요게 들어가죠. 비가. 이게 빠지면 이제 틀리는데, 이게 이제 시험상에서는 얘네들도 써요. 얘들도. 그죠? 일단 거래 내역이 비공개적이다 보니까 정보가 이제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비용이 발생하냐면 정보 비용이라는 게 이제 발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상품이 표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인용을 해서 출제를 했던 선례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의 특성이라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9페이지 중간에 가면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라는 게 있죠. 기능은 이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이게 성립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교환이 있죠. 교환이란 거래가 성립하도록 해주는 게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이 존재함으로써 뭐가 성립하니까 교환이라는 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 배분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물고기하고 바나나밖에 없을 때 갑이라는 사람은 수영은 잘하고요. 나무는 못하고 을이라는 사람은 수영은 못하는데 나무는 잘 타요. 근데 둘이 몰려다니면서 물고기를 잡거나 바나나를 채취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생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효율적인 생산이 되기 위해서 경제학자가 제시한 게 분업이란 논리죠. 그래서 같은 시간에 얘는 수영을 잘하니까 물고기 잡고요. 얘는 나무를 잘 타니까 바나나를 채취하면 똑같은 시간에도 생산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효율적인 생산이 되려고 그러면요. 뭐가 성립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게 성립할 수 있어야 돼요. 교환이. 교환이 성립할 수가 없으면 이 사람은 자기가 잡은 물고기만 먹어야 되고 자기가 채취한 바나나만 섭취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누가 존재함으로써 시장이 존재함으로써 교환이라는 게 성립이 가능하도록 해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전에 화폐라는 단위가 없을 때는 물물 교환을 했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화폐라는 단위가 만들어진 다음서부터는 뭐를 매개로 교환이 성립되냐면 이거를 매개로 교환이 성립이 돼요. 가격. 그러면 이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많은 뭐를 제공해 주냐면요. 정보를 제공해 주죠. 그래서 어떤 물품을 어느 만큼 생산하고 얼만큼 소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만약에 사람들이 한 끼 식사로는 바나나보다는 물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물고기의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수영을 배워가지고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서 시장에 공급해 줄 거란 얘기죠. 그게 바로 자원 배분이란 얘기죠. 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죠. 주택이 부족해서 만약에 주택가격이 폭등할 것 같으면 정부는 어떤 형태를 빌려서라도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의 자원 배분에 대한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원 배분 기능, 교환 기능, 그 다음에 정보 제공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시장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능에 대한 관계는 뭐 시험상에서 자주 인용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가끔 이제 뭐 지문 형태로 쓰니까요. 그래서 특성하고 기능 관계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이거는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하고요. 정보의 효율성 관계를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취급하는 게 정보의 효율성 관계하고요. 배분적 효율성과 운영에 대한 관련된 효율성 관계의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정보의 효율성하고 배분적 효율성에 관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 정보에 관한 효율성 관계를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이 주가는요. 확인되지 않는 어떤 소문과 루머에 의해서도 이게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가격과 주식시장의 주가는 완전한 정보가 반영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즉 현재 정보까지만 반영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부가 3기 신도시를 갖다가 공급하겠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은 이 지역의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변하겠죠. 그러면 여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 소문도 가격에 반영하고 싶어 할 거고요.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소문까지도 가격에 반영하기는 부담스럽겠죠.
이걸 조율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중개업자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식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시장의 효율성과 우리가 이제 균형이라고 얘기해서요.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게 있고 효율적 시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서 얘를 한번 답으로 유도한 적이 있어요. 초창기에는. 거기 보면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해놨죠.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 뭐 그거를 기초로 판단하는 게 시장의 효율성이에요. 그죠? 이게 정보가 즉각 시장 가치에 반영이 되면 될수록 그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주식장에 비해서는 이 효율성의 정도는 좀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S전자의 주식을 우리가 거래하면 전국 어디에 있는 간에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아까 얘기했지만 저렇게 국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에 어떤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도 자 이런 이제 그게 시장의 효율성이고요.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무슨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효율적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번에 국토부에서 인천 검단에서 김포를 거쳐서 일산까지 가는 이 전철인가 뭐 이거를 연결하겠다고 발표한 거죠. 여기도 데모한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기도 뭐 만만치 않고 그런데 큰 저기는 또 안 되겠죠. 이게 이쪽 선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발표가 되면 어쨌든간에 연계되는 쪽에 있을 때 부동산 가격의 변화는 뭐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정보가 공표가 되면 그 즉시 가치에 반영된다는 점에서는 부동산 시장도 무슨 시장, 예, 효율적 시장의 성격은 갖고 있는데 완전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한 유형을 이렇게 나눠봤을 때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이 있을 때 얘네를 구분하는 기준이 정보 반영 정도에 따라 구별한 기준이죠. 그래서 여기 그 세 개 시장을 보게 되면요. 현재 시장 가치가 얘네는 과거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 정보를 매개로 한 무슨 분석을 하고 있다. 네, 기술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 약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약성. 얘네는 이 정보를 매개로 해서 투자하면요.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다. 정상 이윤만. 다만 얘네는 정보 있죠. 현재라든가 또는 미래 우수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고요. 초과인 얻을 수 있는 시장. 근데 중강성이라는 건요. 현재 정보까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정보를 매개로 한 무슨 분석도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적인 분석. 이거 매개로 투자하면요. 역시 무슨 이윤만.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얘네도 뭐를 매개로 하면요. 미래 우수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이 대부분 여기까지 나타난다는 거죠. 그는 가령 예를 들어서 둔산동에 있는 A라는 예를 들어서 뭐 H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다라고 가정하자고요. 현재 여기가 주로 30평형으로 되어 있는데 시세가 한 4억 정도 해요. 그러면 요 4억이라는 거는 현재 요 아파트 단지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집약이 됐을 때 형성된 시세예요. 그런데 이 도시에서는 6월 1일 날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요 단지 주변에다가 쓰레기 처리장을 하나 짓겠다고. 발표되는 순간에 시세가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또 6월 1일자를 해가지고 요 단지 주변으로
호수공원을 조성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겠다. 그렇죠? 어떤 정보냐에 따라서 가치는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현재 이 시세에 관한 다 아파트 단지 주변의 인프라 여기 있는 구축되어 있는 것만 갖고는 이게 요동을 칠 것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미래에 어떤 우수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은 뭘 얻을 수 있어요? 초과에는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죠. 이게 이제 중강성이고요. 근데 강성은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 공표가 되지 않은 것이든 또는 시장에 공표가 된 것인지 간에 모든 정보가 그래서 투자자가 투자하게 되면요.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다.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요 약성 시장은요. 이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투자해서 초과인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초과인 얻을 수 있다, 없다. 여기서 물어보는 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이 정보를 매개로 초과인 얻을 수 있으면 얘는 약성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얘가 현재 정보를 매개로 해서 무슨 일을 얻을 수 있으면 초과인 얻을 수 있으면 얘도 중강성은 아닌 거예요. 얘네들을 보게 되면 정보를 매개로 하지 않으면 항상 무슨 이윤만 얻게 돼 있어요. 정상 이윤만. 그러니까 이걸 매개로 해서 초과인 얻을 수 있다 그러면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강성은 이 시장에서는 다 뭐가 매개가 됐을 때만 초과인 얻을 수 있어요. 정보가. 근데 얘는 모든 정보가 다 반영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정보를 매개로 초과인을 얻을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무슨 이윤만 존재한다. 정상 이윤만. 이게 작년 시험에 이거 답으로 준 거예요. 강성 효율적 시장은 그죠? 정보를 매개로 해서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다 그러면 틀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어디까지 형태가 나타나요? 중강성인데 부동산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틀리겠죠. 예. 지문으로도 활용을 하고요. 얘네만 단독적으로 출제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제 구별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아, 이 시장의 유형은 나라마다 다 틀린 거예요. 효율성의 정도는 모든 나라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자, 이번에는 이제 할당적 효율성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임대료에 의해서 임대자하고 임차자 간에 자원이 배분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있죠. 이 임대료의 크기로 뭐를 우리가 측정하냐면, 이걸 측정하겠죠. 수익률을요. 내가 투자한 자본이 있잖아요. 그죠? 투자 자본분의 임대료의 크기가 결국 뭐로 표시할 수 있어요? 수익률로 나타날 수 있죠. 이 수익률이 자본시장의 이자율 등과 비교했을 때 최소한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지만 사람들이 임대 사업을 할 것이고 그러면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시장이 공급이 되고 자원 배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요. 그 동그라미 이번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되었다는 것은 부동산 투자와 다른 투자 대안에 따르는 위험을 감안했을 때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과 다른 투자의 수익률이 서로 같도록 자원이 할당되었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할당적 효율성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부동산 투자에서 올릴 수 있는 수익률이 있죠. 그러면 다른 곳에 투자해서 올릴 수 있는 수익률이니까 그게 정기금 이자율이라고 이렇게 가정할 때 얘네 크기가 서로 이렇게 같도록 주어져 있을 때 그때가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네가 같다는 의미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정계금 이자율을 만약에 2%를 주고요. 부동산 임대 사업에 투자해도 역시 수익률을 2% 준다라고 그러면 시중의 모든 자금은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금융 시장으로 몰릴 거란 얘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를 하게 되면요. 투자 원금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고요. 이자 수익도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뭐가 작으냐면 위험이 작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수익률을 제시하게 되는데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게 되면요. 투자 원금을 보장받을 수도 없고 임대 수익도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커요? 위험이 크죠. 위험이 큰데 상대적으로 수익률을 이렇게 작게 주게 되면 어느 누구도 여기다 투자를 해들진 않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자원 배분이 왜곡이 될 거 아니에요. 시중에 모든 자금이 다 일로 쏠릴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요 수익률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부동산에 투자해서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 있죠. 예, 이거를 감안한 수익률이 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하면 6%의 수익률이 나오고 은행에다 돈을 예치하면 2%의 이자 수익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얘가 더 큰 수익을 가져가냐? 그건 아니고 얘가 감수하는 위험이 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만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어느 시장에 이제 내가 투자할 것인 것에 대해서는 그건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 따라 틀리다는 얘기죠. 안전한 것만 선호하는 사람은 여기다 투자할 거예요. 그죠? 근데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여기다 투자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얘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가 각각 감수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만큼의 수익을 가져가니까 그렇게 되면 자원 배분이 어떻게 돼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느 누구도 어느 시장에 투자하든지 간에 얻을 수 있는 건 무슨 이유만 얻겠어요? 정상 이유만 얻을 수 있겠죠. 예, 그게 존재하는 시장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그걸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할당 효율적 시장은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이 시장 하에서는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다? 예,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는 시장을 우리가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요, 그 가치에 대한 어떤 과대 또는 과소평가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초과잉 같은 것들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각각의 투자자가 감수하게 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만큼에 대한 수익만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의 어떤 뭐 은밀성으로 인해서 과소 또는 이 과대평가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요.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여기까지는 이거는 이 시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 경쟁 시장이 있죠. 완전 경쟁 시장도요. 성격이 얘하고 똑같아요. 얘도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고요. 이 시장 안에서는 무슨 이윤만 얻게 돼요? 정상 이윤만. 그죠?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은요. 자동적으로 무슨 시장이 되냐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불완전 경쟁 시장 있죠? 또는 독점 시장 있죠? 얘들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만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시장 있죠. 걔가 성격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자 무슨 시장? 독점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인 거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시장에서는 무슨 이윤이 존재해요? 초과이윤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얻으려고 그러면 뭐가 주어져야 돼요? 정보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기회비용이라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적금을 불입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정기예금에 돈을 예치했을 때 세금 내요 안 내요?
예? 세금은 안 내겠죠. 불입할 때. 불입할 때는 세금을 안 내죠. 나중에 찾을 때 세 공제 전후 이렇게 나누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려고 그러면 무슨 부담을 안고 들어가야 돼요? 세금에 대한 부담을 안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예, 그러면 그거 이상에 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뭐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시장에 투자하면 초과이윤이 1,000만 원이래요. 근데 초기에는 정보를 매개로 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소수만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초기에는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이윤을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시장이 경쟁적이라고 그러면 정보를 드리면 뭐를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어? 그러면 나도 이거를 이용해야지. 그러면 경쟁 과정에서 정보 비용에 대한 대가가 커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200, 300 쭉 올라가다가 1,000원 줘야지 이걸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결국 두 개 크기가 같아지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정상윤밖에 없다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이 시장도 무슨 시장은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런 가정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왜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국토부에서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옛날에도 이 김포라는 그 도시를 신도시로 기획을 했을 때가 저게 원래 강남의 대체 지역으로 개발을 시도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요가 많지 않을 거라는 게 이제 뒤늦게 이제 분석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크지 않다 보니까 원래 개발된 규모보다도 많이 축소가 됐었어요. 근데 그때도 발표할 때 김포에서부터 일산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개통시키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도로가 생길 거라고 예상하는 지역 주변에 뭐를 매입을 했겠어요? 땅을 매입한 사람이 있는데 이거 캔슬됐었어요. 없는 걸로.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개통이 됐으면 도로가 열리니까 땅값 상승에 따라 차익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거는 뭐를 매개로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보를 사전에 입수를 해야지만 뭐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초과이윤을. 근데 저게 땅값 상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차익이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되는데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출해야 되는 돈이 한 1억 정도에 육박을 한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땅 매입해봐야 얻을 수 있는 건 정상위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 여기서는 뭐 거기까지는 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43페이지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단가로 4번에 정보비용과 부동산 가치라고 해놨죠. 그거 그 계산 논리 있는 거는 지난번에 기본수 할 때 정리해드린 건 기억하시나요? 자,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약성과 중강성에서는 정보 비용이 존재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가치를 정보 가치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정보 가치는 정보가 확실한 가치에서요. 정보가 불확실한 가치를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보의 현재 가치는요. 원래는 이 조건 있죠. 이 플러스 해서 붙으면은 계속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딱 두 개밖에 안 줘요. 그리고 조건은 다 줘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기업 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존재를 해요. 가능성이란 얘기죠.
들어선다는 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죠? 근데 만약에 개발이 되면 토지의 가치가 6천만 원이 되고요. 그죠? 개발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4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대요. 그죠? 그러니까 1년 후라고 또 이렇게 줘야 돼요. 1년 후에. 네. 그리고 시장에 요구 수익률은 20% 주고요. 그죠? 현재 개발 가능성은 40%다라고 주는 거예요. 40%. 그러면 이 조건을 가지고요. 여기다가 대입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40%일 때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러면 기대 수익이 두 개가 있죠. 6천하고 뭐하고요? 4천. 예. 그러면 이제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미래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로 확률값을 주는 거죠. 그러면 개발이 되면 6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40%예요. 그러면 100분의 40이니까 0.4가 되겠죠. 그러면 그렇지 않을 경우는 4천이에요. 그러면 4천이 될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 그러면 60%죠. 전체 100에서 얘가 40%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구 수익률은 할인율이에요. 미래의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자, 근데 얘가 지금 몇 프로냐면 20%잖아요. 할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수로 바꿔야 되니까 100분의 20이면 0.2가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6천에 40%죠. 예. 6, 4? 예, 24 되죠. 4, 6에 24가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면은 4,800일 때 1 플러스 0.2니까 1.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4,000 나오겠죠. 4,000에 20%가 800이니까 이게 없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정보가 불확실할 때의 가치는 4,000이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만약에 100% 들어선다라고 가정할 때 100%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면은 계산이 간단한 거예요. 100%면 얘는 없는 거예요. 4천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없고 그냥 6천이 될 수 있는 확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6천을 1.2로 할인하면 되죠. 그럼 5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확실한 가치는 얼마라는 거예요? 5천에서 4천 빼면은 이 정보의 가치가 얼마의 가치는 있다는 거예요. 천만 원. 근데 정보 가치가 천만 원인데 정보 비용을 천만 원을 주면 남는 게 뭐 있겠어요? 그러면 정상률만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미래의 정보라는 게 소수에 의해서 독점이 되는 경우 있죠. 예, 그런 나라일수록 후진국일 가능성이 문제장이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이익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선진국에서는요, 저렇게 소수만 정보를 독점하기가 쉽지가 않죠. 웬만한 정보는 다 시장에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소위 얘기한 대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이라는 명목으로 해외시장으로 나가는 거죠. 특히 정보가 제한적인 나라들이 있죠. 개발도상국가나 후진국가나 이런 쪽으로 막 가는 거죠. 가서 어느 정도 많이 뽑아 먹으면 또 시장을 옮겨 다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하는 개념, 이거 기출이에요. 기출에서 이렇게 맞춰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얘가 몇 년 후예요. 1년 후잖아요. 근데 작년 같은 시험에서는 이거 2년으로 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1 플러스 0.에서 1.2가 아니라 1.2 곱하기 1.1 한번 또 해줘야 돼요. 근데 학생분들이 연습을 할 때는 항상 몇 년으로? 1년으로 안고 들어가다가 안에 2년이 있으면 그걸 못 봐요. 그냥 알아서 그냥 1년으로 다 계산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지문 안에 자기가 계산한 값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황하는 거죠. 뭐지? 배운 대로 했는데 왜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아 이게 2년이었구나 라는 거를 인식을 할 때쯤이면은 이미 시간을 한 4분, 5분 쓴 거예요. 그럼 손해요, 손해.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3페이지에 보면 입지론이라고 있어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요, 이 주택시장에 관련된 부분은 정책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나 어쩔 수 없이 정책할 때 여과에 대한 거는 정책할 때뭐 정리하시고. 자, 43페이지에 보면 이제 입지론이라고 있어요. 예전에는 입지론에서 문항수가 그래도 한두 문항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즘은 나오면 한 문항이에요. 여기서는 이론 아니면 계산 뭐 이런 쪽인 부분인데, 작년에는 이론으로 냈어요. 이론으로. 입지하고 입지선정이 있는데요. 입지라는 것은 경제 주체가 점하고 있는 장소를 우리가 입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경제 주체는 경제 활동이라는 걸 해야겠죠. 즉, 생산 또는 소비를 하기 위해서 점하고 있는, 들어서 있는 장소를 우리가 입지라고 그러고요. 입지선정이라는 것은 그러한 장소를 찾는 행위를 뭐라 그런다? 입지 선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입지라는 것은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점하고 있는 장소를 얘기하고요. 입지 선정이라는 것은 그러한 장소를 찾는 것을 뭐라 그런다? 입지 선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입지론하고 적지론이라고 있는데요. 입지론이라는 것은 그 용도에 적합한 뭐를 찾아주는 거냐면요. 위치를 찾아주는 것이 입지론이라고 그러면, 적지론이라는 거는 주어진 부지에 적합한 뭐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용도를 결정해 주는 거. 그게 적지론이에요. 그죠? 이 적지론의 근거가 되는 게 용도의 다양성이죠. 그죠? 주어진 위치에서 우리는 다양한 용도를 쓸수 있잖아요. 그중에 가장 적합한 뭐 용도를 결정해 주는 게 그게 적지론이라는 얘기죠. 가장 적합한 용도는 최유효 이용이 될수 있는 용도를 선택해 주는 거겠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입지 선정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장소를 한번 선점을 하게 되면 그 장소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시장을 쉽게 옮겨다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지 선정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44페이지 가면요. 그맨 위에 입지 선정의 중요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가역성적인 측면이 있죠. 그럼 만약에 부동산이 있죠. 예, 부동산은 특정한 용도로 쓰다가 또 다른 용도로 이렇게 용도를 바꿔서 쓸수 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비가역성은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은 특정한 용도로 쓰다가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쓸수 있어요. 이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역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번에 어떤 국립공원에 있는 산 쪽에다가 뭐를 설치하는 거?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도 있죠. 에? 그러면 한때 아마 서울에 있는 도봉산인가 어디에다 아마 이 케이블카 설치해 가지고 지금 붙은 경우도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지지대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죠? 시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일부를 이렇게 깎아내야 될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사비 들어서 이제 이거 설치했어요. 했는데 한 5년, 10년 지났더니 이게 설치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사 이용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돈은 들어갔는데. 그러면 잘못된 결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철거한 다음에 잘라진 산자락을 다시 복원시키려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이게 파괴된 토양 1cm를 다시 복원시키려고 그러면 몇백 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특정한 용도로 썼을 때 그게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냐면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도가 결정이 되면 용도를 쉽게 바꿀 수 없다라는 논리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지 조건에 대한 거는 뭐 읽고 참고하셔도 되고요.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입지 조건이니까요. 입지 단위하고 입지 인자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공업 입지론에서 하는 거죠. 이 입지 단위하고 입지 인자는 그건 베버가 제시한 거예요. 알프레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배워보셨죠? 예, 네, 거기서 제시한 거예요. 입지 단위라는 거는 제품의 생산 비용이 있죠. 우리가 자동차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돼요? 생산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 항목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입지 단위라는 얘기고, 입지 인자라는 거는 그 비용 항목을 기초로 봤을 때 특정한 장소에 입지함으로써 인건비를 특별히 절약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수송비를 특별히 절약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측정하는 것이 입지 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제는 이제 주요 입지론, 그래서 농업 입지론서부터 공업 입지론, 그다음에 상업 입지론 이렇게 이어지니까 잠깐 쉬었다 하시죠, 뭐. 예.